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뭐 카메라를 사면 뭐 무조건 좋은 걸 사야 되냐, 아니면 좀 옛날 모델에서 괜찮은 모델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파 6400이 이제 거의 1년 됐죠. 이렇게 1년 지났는데 이제 충분히 만족스럽고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해도 알파 6400을 구입을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구입한 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RX100을 사용을 하다가 한 작년쯤에 소니 알파 6400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 카메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카메라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카메라랑 뭐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니의 A7 마크3 풀프레임 카메라죠. 그거랑 고민을 할것 같은데, 저는 다시 사도 지금 이 카메라 알파 6400을 살것 같아요. 이거 상위 기종으로 나왔죠, 알파 6600. 오히려 알파 6600을 사느니 저는 그냥 알파 6400 두 대를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알파 6400이랑 알파 6600이랑 그렇게 두개 차이가 가장 큰 게 손떨방이라고 하죠. 그 손떨림 방지. 네, 그게 없는 게 흠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러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알파 6400을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파 6400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는 일단은 찍고 있고, 그와 유사한 거 알파 5100. 네, 이걸 보면서 알파 6400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풀프레임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롭바디냐, 저는 이 알파 6400을 선택을 한게 요거죠. 요거 틸팅 액정, 틸팅 액정을 지원하는 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솔직히 몇 개 없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소니 GV1 똑딱이 카메라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걔는 옆에 네, 스위블 액정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블 액정보다는 차라리 이 소니 기존에 있던 이 틸팅 액정이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런 스위블 액정을 쓰다 보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자기 자신 혼자 찍게 되면 이 옆으로 뭔가 화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보는데 편하겠죠? 위에 마이크도 꽂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명 정도 같이 찍는다, 아니면 뭐 특정 구도에서 뭐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액정이 이쪽에 있잖아요. 액정이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렌즈 때문에 결국은 스위블 액정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액정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틸팅 액정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에 있던지 최소한 화면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이렇게 되면 마이크는 어디다 꽂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미러리스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뭐 이게 작기도 하고 파지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주변에다가 케이지 막 스몰 리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장착하게 되면 막 마이크 꽂을 때 엄청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열면 마이크는 이쪽에다가 장착할 수 있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스위블보다는 틸팅 액정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A7 마크3. 네, 그 제품보다 알파 6400이 괜찮은 게 4K가 무한 촬영이 돼요. 그리고 알파 6400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데 4K 무제한 촬영 되지, 거기에다가 컬러 그레이딩, 그 로그 촬영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주입을 해가지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업으로 삼아가지고 막 촬영하지 않는 이상 취미 활동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만족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랑 유사한데 알파 5100까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점이 잠깐 삼아졌던 거, 네, 손떨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렌즈 자체가 제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거 18-105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게 1018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영상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렌즈에 손떨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막 흔들림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네, 그런 점이 저는 괜찮아가지고 뭐 굳이 6600살 필요 있나? 만약에 6600에 막 손떨방 지원하지 않는 렌즈 뭐 끼게 되면 바디에서 지원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영상 찍게 되면 결국은 거의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만 잡아주면 되고, 어차피 영상에 특화된 렌즈가 그렇게 몇 개 안 돼요. 뭐 그 외에는 오히려 사진에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진 찍었을 때 더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진 찍을 때는 손떨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알파 6400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사용해본 결과, 이 두 개 렌즈, 18-105 렌즈랑 1018 렌즈,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RX100에서
알파 6400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만족했던 게 역시 마이크 장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이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소리를 조금 편하게 넣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좀 상위 기종이라고 하면 마이크 대부분 장착이 되긴 되죠. 그런데 알파 6400에 마이크를 딱 장착하게 되면 사이즈가 딱 알맞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휴대성 괜찮죠? 뭐 여기에서 뭐 안 되는 거 없죠. 4K 다 되지, 뭐 색깔도 내 맘대로 넣을 수가 있지, 렌즈도 뭐 부족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아담하면서 적당하면서 가볍고 뭐 크롭바디라고 해도 광각렌즈 있으니까 해결되고 굳이 비싼 6600 말고 이번에 한 100만원 깨졌더라고요 금액이. 네, 100만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게 해결된 알파 6400. 저는 지금까지 아직 엄청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뭐 카메라를 사면 뭐 무조건 좋은 걸 사야 되냐, 아니면 좀 옛날 모델에서 괜찮은 모델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파 6400이 이제 거의 1년 됐죠. 이렇게 1년 지났는데 충분히 만족스럽고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해도 알파6400을 구입을 할 것이다. 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카메라를 뭐 하나 이제 구입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한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도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아무리 늦어도 한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역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